올해 연세가 73 되신 김형구 할아버지. 할아버지는 뇌경색으로 인해 현재 몸 오른편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. 손 이쪽 한쪽 다 못 쓰니까. 화장실도 끌고 가야 하고 다 끌고 다녀야지 혼자 못 다녀. 할머니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아버지. 하지만 할아버지를 돌보는 할머니의 건강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. 나도 저 사랑병 두 달 입원 있다 나왔거든. 여기 심장 이 판막증 이거 두 가지 떨고 또 8번 뼈가 가라앉아 그거 수술하고 그래갖고 한 15일도 안 되는 이 지경이면 그게 죽겠어 더 나도. 몸이 아파도 돌봐줄 가족 하나 없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습니다. 간호하시면서 어떤 게 제일 좀 힘드세요? 이제 힘든 게 평에 이제 치료비가 뭐가 이제 비용 나가고 막 그런 것이 힘들죠. 누가 돈 10원짜리 안 벌고 이제 그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거 그거 갖고 곤란하기 힘들어. 기주부 사야지 뭐 어디 하지 그런 게 힘들어요. 그런 게 힘들어.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경희의료재활센터 병원과 국제윌러뷰운동본부가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. 국제윌러뷰운동본부에서 저희 병원에 입원해 계신 두 환자분들을 이렇게 오늘 나와서 도와주시고 또 훌륭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게 해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. 저희 병원은 우리나라에 지금 6개 권역에 생기고 있는 권역별 재활병원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생긴 병원입니다. 재활의료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좋은 시설과 또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도구, 의료기구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. 치료를 위한 좋은 환경과 친절한 치료사의 도움으로 할아버지의 재활치료가 활기차게 시작됩니다. 비록 힘겹지만 희망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할아버지.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할머니의 얼굴에도 희망의 미소가 번집니다. 아이고 천번 반번 그냥 그양반들 보면은 말로라도 안 도와줘도 말이라도 하면 감사해. 그양반들 성이라도 이제 일어나서 몸을 다 쓸 줄 알고 다 해야지. 그 양반도 성의가 있잖아. 우리 아무 저기도 없는데 그 양반들 와갖고 세상 그렇게 다 해주고 오늘 또 오셔서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오면서 눈물 다 나오더라고. 따뜻한 도움의 손길과 사랑이 그리운 우리 이웃들. 국제 윌러뷰 운동본부가 전하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모두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